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간단하면서도 멋진 혹등고래를 만들어 볼게요. 슈! 너무너무 기대되죠?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놓고 뒤집어서 반을 잡아주세요. 쓱쓱, 쓱쓱. 다시 펼쳐서 X맨이 되도록 반을 잡아주세요. 쓱쓱, 쓱쓱. 다시 펼쳐서, 자, 표시선이 완성됐죠? 왼쪽 끝을 뾰족하게 양쪽으로 위아래로 반을 잡을 거예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쓱쓱쓱쓱. 자, 뒤집어 주세요. 척. 왼쪽 모서리가 이쪽 오른쪽 끝에 올수 있도록 세로로 길게 잡아서 자, 가운데를 꾹꾹 눌러 주세요. 되었죠? 자, 다시 뒤집어 주세요. 짠. 요 앞면에 손가락을 넣어서 벌려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이 뾰족해지도록 살살살살 만져 주면서 쓱쓱쓱쓱쓱쓱. 아래쪽도 이렇게 펴주면서, 여기도 살짝살짝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쓱쓱쓱쓱, 짠. 자, 여기를 살짝 누르면서, 오른쪽 한 면을 왼쪽으로 꾹, 이렇게 펴주세요. 자, 그리고 왼쪽 편을 가운데까지는 안 오도록 살짝만 접어주세요. 쓱쓱이 요 거리까지만, 이렇게 접었죠? 그리고 다시 반을 쑥 접어주세요. 이렇게. 짠! 되었나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 있죠? 여기를 평평해지도록 이렇게 조금만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자, 그리고 외관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한번 선대로 접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짠! 되었나요? 그리고 여기 지느러미 부분을 밑으로 살짝 내려 잡아주세요. 뒤쪽도 똑같이. 짠! 벌써 고래가 되었는데, 뒷부분 꼬리를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꾹 눌러주세요. 고래가 완성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겠죠? 우리 친구들, 하얀 색깔 종이가 있으면, 자, 종이에다가 눈을 그려줄 거예요. 슥슥이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하고 이렇게 그려서 채워주면 예쁜 눈이 되었죠? 가위로 눈을 한번 오려져 볼게요. 이렇게 동글동글 동그라미 짠! 다 오렸어요. 다 됐죠? 그러면 풀로 눈을 붙여줘 볼게요. 살짝 이 부분에 짠. 어때요? 혹등고래 완성. 고래잡기 간단하면서도 멋진 고래가 완성되었죠? 슝, 슝.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고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진 고래 잡기 끝!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